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러세요. 예, 네, 지금 혹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자기예요, 사랑하는 자기. 아, 보세요. 네. 근데 왜 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거동을 못 하니까요. 오른쪽이가 마비가 쫙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해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아내. 저는 59kg, 이 사람은 79kg. 아, 20 차이가 나는데. 어우. 그런 아내를 위해 남편이 직접 팔과 다리가 돼주고 있다는데. 아, 괜찮으세요? 좀 힘들어. 괜찮아요. 화장실 좀 갔다가 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것조차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힘든 발걸음이지만 부부는 극장을 자주 찾는다고 했다. 최근에 보신 영화가 뭐예요? 암살하고 베트랑. 아, 이렇게 영화를 그래도 최신작을 계속 보시네요. 거동이 불편한 아내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기 때문이라는데 아내를 위해 힘든 것도 감수한다는 자상한 남편. 신혼 부부처럼 애정이 넘친다. 오늘 영화도 아내가 보고 싶어 했던 최신 개봉작이라는데 다정한 남편 덕에 힘든 투병 생활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아내. 참 없고 참. 자기야. 왜? 가세요. 다행히 즐거웠어? 예. 부부의 다음 데이트 코스는 인근의 전통 시장. 아니 그런데 차에 실린 휠체어를 그냥 두고 가는 아저씨. 휠체어가 있었네요. 왜 휠체어 안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업고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네, 힘은 들어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순이 가까운 나이에 아내를 업고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 넘어질까 봐 걱정돼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좀 쉬었다 가셔야죠.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 아내를 내려놓는데 그 순간 아내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오른쪽에 있으십니까? 여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아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아이고, 간 떨어지겠다. 눈을 뗄 수가 없죠.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급히 차에 있던 휠체어를 가져오는데 네. 남편은 더 신경 쓰지 못한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다.